최근 열린 세계 가전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의 발길을 끈 건 단연 스마트워치였습니다. 이들이 웨어러블 기기의 공통점은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다는 점인데요. 앞으로 웨어러블 성능과 디자인의 성패는 OLED가 좌우할 전망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애플이 최근 공개한 신형 스마트워치에는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이 탑재됐습니다. 삼성전자 기어 S에는 2인치 OLED가 탑재됐습니다. 곡률 반경이 47R로 손목 모양에 맞게 둥글게 휘어진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LG전자의 GOCR에는 지름이 1.3인치인 원형 패널이 채택됐습니다. 옆면은 굽고 정면은 사각인 기어 S와 달리 완전한 원형이라 시계 고유의 디자인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애플워치 또한 LG 디스플레이에 플라스틱 OLED가 탑재됐습니다. 이처럼 스마트워치에 OLED가 탑재되는 이유는 패널 자체가 얇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또한 잘 휘어 다양한 모양을 구현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선명한 화질에 밝은 야외에서도 잘 보이고 전력 소모도 적습니다. 이런 특징 덕에 OLED 패널은 앞으로 웨어러블 기기의 주요 수요처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2020년에는 17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인 OLED 시장.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글로벌 부품 수요 증가에 대비해 OLED 생산 능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네, 산업팀 신선미 기자 자리 함께했습니다. 자, 신선미 기자, 이 웨어러블 기기를 몇 개 착용을 하고 나왔는데요. 이 OLED가 다 탑재된 모바일 기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 양 손목에 모바일 기기를 착용을 하고 나왔는데요. 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표적인 웨어러블 스마트워치입니다.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던 기어 S나 GWatch R 그리고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는 됐지만 시장에서 아직 판매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제품을 못 갖고 오고 바로 그 직접 모델들을 갖고 나왔는데요. 일단 이제 왼쪽 손목에 착용하고 있는 게 바로 기어 핏입니다. 네. 기어 핏은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최초로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탑재됐습니다. 네. 커브드 슈퍼 아몰레드라고 부르는데요. 휘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디스플레이 자체가. 보시면 예, 제 손목에 네네. 맞게 좀 그렇죠. 휘어져 있는데요. 플라스틱 OLED 기술을 적용해서 휘거나 구부릴 수 있는 게 바로 특징입니다. 기존 기판 소재를 무거운 유리에서 가벼운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면서 두께와 무게를 줄였을 뿐 아니라 그만큼 더 유연하게 곡률을 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기어핏은 커브드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위에 강화 유리를 덮었기 때문에 사용자가 제품을 쓰면서 디스플레이를 휘거나 구부릴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기어핏은 휘어지는 제품이 아닌 휘어진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곡률은 57R로 플라스틱 아몰레드 중 최대 구분 각도입니다. 최신 모델 기어 S 47R 곡률보다 더 휘어진 거죠. 네, 이제 화면을 또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화면은 휘었지만 보는 각도에 구애받지 않고 선명한 화질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좀 네, 눌러보겠습니다. 작동이 되네요. 네네. 뭐 각도에 네. 구애받지 않고 뭐, 예, 잘 보이시죠? 글자가. 네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곡률이 커지면서 손목에 이처럼 밀착되는 것도 있고요. 패션 면에서도 중요한 요소인 이 스트랩이 이제 전체를 교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또 이제 오른손엔 또 다른 기기를 착용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LG전자의 G워치입니다. 이건 이제 구분 형태는 아니지만 이 역시나 플라스틱 OLED를 네, 채택을 했습니다. 네. 최신작인 G워치 R에 이제 적용된 게 완벽한 원형의 플라스틱 유기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라면 이거는 네모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역시 굽힐 수 있는 플라스틱 OLED이고요. 따라서 이제 웨어러블 기기를 얇고 가볍게 만드는데 아주 좋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을 갖고 나왔는데요. 이건 바로 G플렉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예, 옆면에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휘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게 바로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상하 공면을 구현한 그런 스마트폰입니다. 상하란 말이죠. 그렇죠. 이 아래에서 위 보시면 그렇죠. 예, 좀 이렇게 하면 좀 더 네. 느낌이 오시겠죠? 예. 이 역시 굽힐 수 있는 플라스틱 OLED이고요. 따라서 이제 웨어러블 기기를 얇고 예,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거고 LG화학이 이제 또 여기에 세계 최초로 휘어진 커브드 배터리를 이 안에 탑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형태의 예, 휘어진 스마트폰을 구현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또 이제 체격이 큰 성인 남자에 또 이제 눌러도 이제 화면이 깨지거나 곡률이 또 변화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제가 네. 한번 해볼 텐데요. 여기다 놓으면 좀 잘 안 볼 것 같아서 네. 어떻게 예. 휘어 보시죠 그 상태에서 여기에서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이걸 이렇게 눌러도요. 아하. 뭐
이상이 없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실험을 한 게 있는데요. 40kg의 무게로 1000번 압력을 가해도 작동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 실험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네, 세 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네. 예, OLED는 다양한 기기에 쓰이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출시된 갤럭시 노트4에도 슈퍼 아몰레드가 탑재가 됐는데요. 이렇게 OLED는 갤럭시 시리즈처럼 평면으로 이렇게 OLED가 이제 만들 수도 있고요. 한계 네. 곡률까지 굽히면서 최신 유행인 커브드 TV 그리고 혹은 커브드 스마트워치, 커브드 웨어러블까지 이제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원소스 네. 멀티 유즈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 OLED라는 소재가 우리에게 소개됐을 때는 뭐 발열이 많다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제 정말 기술이 많이 발전이 돼서 저렇게 네. 소형화도 가능하고 뭐 휴대폰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내구성도 굉장히 좋아졌다. TV에 스마트폰, 웨어러블까지 두루두루 이 OLED가 쓰이고 있는데 국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시장 선두업체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수요가 많이 몰리겠어요, 그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플렉서블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 시장이 오는 2020년에 16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7조 원의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시장의 높은 성장세에 따라서 이제 디스플레이 업계도 투자를 확대하면서 본격적으로 열릴 플렉서블 OLED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삼성과 LG는 각각 갤럭시 라운드와 그리고 G 플렉스를 공개하며 플렉서블 OLED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선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2017년부터 이런 갤럭시 시리즈